제가 지금 짐을 옮겨놓고 다이소에서 약간 청소할 거나 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사왔고, 좀 이따 쿠팡으로도 되게 배송이 엄청 많이 올 예정이거든요. 한 20개 정도 물건이 올 텐데, 그거 오기 전에 일단 다이소에서 뭘 샀는지 보여드리고 그걸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변기 세척하는 거? 솔 이렇게 씻는 거를 하나 사봤고요. 오늘 아무래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솔을 하나 사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무장갑. 오늘 이제 조금 수저나 이런 게 몇 개 왔거든요, 택배로. 그래서 이거 싸길래 이 고무장갑도 하나 샀고, 이거는 그냥 수납함? 정리함이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길래 하나 사봤고요. 2,000원밖에 안 해서 하나 사봤고, 정말 중요한, 자취생들한테 중요한 매직 스펀지. 이거 다들 아시죠? 네모난 흰색에다가 물만 묻혀도 되게 깨끗하게 되는 거. 그게 되게 싸게 50개인데 2,000원에 팔길래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끝났고 또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우선 이거 변기 세정제. 이게 변기 안에 넣으면 되게 향기롭기도 하고 물때가 좀 잘 안 보이는? 그거를 방지해주는 거라고 해서 하나 사봤고요. 집에서 쓰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물론 집에서는 더 좋은 걸 쓰지만 저는 이걸 사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수구 거름망. 이것도 중요하니까 하나 급하게 사봤고, 제가 샤워타월을 원래 있었고 쓰고 있었고 기숙사에서도 하나 새거가 있었는데 그게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챙겨온 줄 알고 기숙사에 있는 걸 과감하게 버리고 왔더니 아직 택배가 오기 전이어가지고 급하게 또 이걸 샤워타월 하나 더 샀고, 그냥 포크가 되게 이쁘길래 포크도 하나 사봤고, 이거는 이제 락스와 세제라고 해서 살균과 세척을 한 번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라 해서 오늘 화장실 청소할 때 환기시키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름때랑 찌든때 청소하는 그런 티슈라 해가지고 한번 사봤고요. 꼭 이거는 수저통. 꽤 괜찮고 이뻐가지고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욕실 이제 바닥이랑 완전 빡빡 문질러줄 그런 솔도 하나 사봤고,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가 되게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귀엽고 약간 빵과 관련된 거? 베이킹이랑 관련된 그림들이 있어서 이거 하나 사봤고, 이거는 이제 제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의 방명록이라든지 사진들, 제가 인생 네컷 찍었던 거를 붙일 때 사용하려고 하나 사봤고요. 이건 옷장 탈취제를 하나 사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편지지 두 장을 샀는데, 이 편지지는 제가 지금 쓸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이렇게 싸고 이쁘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봤고,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되게 놀랐고, 좀 이따 쿠팡에서 또 시킨 게 온다면 그걸 같이 뜯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빠르게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청소를 하다가 제가 미리 시켜놨던 택배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뜯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는 이거 휴지. 휴지예요. 그냥 되게 30롤인데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10,000원 초반? 정말 11,000원 전의 가격이어가지고 그냥 저렴해서 이걸로 사봤고,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더 남았거든요. 그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집게 두 개를 사봤어요. 제가 첫 자취다 보니까 이런 생필품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릇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이런 집게, 뒤집게 이런 게 없어서 이것도 한번 사봤고, 지금 제가 어차피 설거지를 하려고 모아놓은 게 있어서 뜯어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지? 파손 제품? 파손 주기? 아, 이거는 여러분 딸기잼이에요. 딸기잼. 그 식빵을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약간 이런
딸기잼을 쓰기 때문에 사봤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알맹이가 크게 씹히기도 하긴 하는데 당도가 다른 것보다 더 낮게 나와가지고 건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덜 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기생백. 소중대 하나씩 다 세트로 사봤어요. 왜냐면 큰 것만 있어도 너무 불편하고 작은 것만 있어도 불편해서 소중대 하나씩 이렇게 세트로 사봤고 카놀라유 식용유를 하나 사봤습니다. 요리할 때는 기름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봤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 큰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작은 게 이거는 아마 그거예요. 수정 세트. 수정을 예쁘게 해주시지? 이거는 이렇게 향초를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짜잔! 완전 예쁘죠? 포장이 너무 예뻐. 이거 하나를 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죠? 저는 이런 스타일의 수저를 좋아해서 이걸로 사봤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이랑 노란색으로 사봤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거지 할 때 같이 한 번씩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걱. 엥? 주걱이 아니라 뒤집개. 하나 이렇게 블랙으로 사봤고요. 이것도 되게 이쁘죠?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머스타드. 그 다음에 이거. 저에겐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진간장입니다. 저는 그냥 요리할 때 뭐 국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진간장으로만 거의 요리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진간장 이렇게 하나를 사봤고요. 이제는 뭘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하, 위생장갑. 위생장갑 이거 두 개를 사봤어요. 이것도 되게 저렴해가지고 자 이거 갓티슈 이런 쓰레기통도 하나 사봤습니다. 원터치여가지고 되게 편하고 냄새도 안 난다 해가지고 이걸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원터치 형식으로 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택배는 다 뜯어봤고 이걸 다시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청소하고 옷이 다 닦고 쓸고 닦고 짐도 다 넣고 설거지도 하고 해가지고 씻고 나왔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아요. 제가 9시부터 기숙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온 게 그래도 11시 정도거든요. 밥 먹고 한다 해도 1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밤 11시 반입니다. 진짜 저는 막 유튜브에 자취 이렇게 짐 옮기시는 걸 보면 하루 종일 걸리고 막 2, 3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 했는데 짐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하루 종일 걸리는 거 보면 진짜 2, 3일은 넉넉히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없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사야 되고 오늘 다이소 한번 갔다 왔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 생겨서 내일 한 번 더 갈 예정이고 저는 이제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잘 것 같아요. 제가 왜 갑자기 학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종강하지도 않았는데 퇴사를 하고 이렇게 자취방으로 왔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갑자기 자취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더 이상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브이로그는 저번 영상이 마지막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신입생, 엥? 신입사원, 신입사원과 자취생의 일상들을 담은 영상을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아마 회사에서 영상은 찍을 수 절대 찍을 예정이 없고요. 찍을 수도 없고 취생으로서만 영상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영상을 이제 올리는 텀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정말 정말 오랫동안 못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정말 일하다가도 일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라도 틈틈이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동안에 저의 학생 신분으로서의 채널은 끝났고요. 이젠 정말 사회생활하는 초년생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모습의 채나가 앞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벌써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입사를 하기 전에 자취방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지 안 그랬으면 저는 정말 여튼 저는 오늘 이렇게 청소랑 짐을 다 옮겨봤고 내일 또 택배가 오거든요. 그럼 그것도 뜯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